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네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네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네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우리 주님의 날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을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참 뜻을,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성삼위일체시다.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세상이 저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음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한다. 사람들이 아는 것은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는 분명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시다. 그러나 그를 사람의 자손이라고 아는 것은 상식이요 구원에 이른 믿음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메시아란 히브리인들이 고대하는 그들의 구원자를 뜻하며 그리스도란 전 인류가 고대하는 인류의 구속자를 뜻한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수로서 율법의 예언 아래 있음을 뜻한다. 사람의 상식이나 지혜로 믿으려 하지 말고 주 예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으라. 예수는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시다.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란 뜻이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은혜로 받는다. 예수는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요 부활을 맛보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를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거듭 확인하시고 또 맺어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혹은 어떤
의로운 자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던 때의 모습은 바꿔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시대의 삶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죄인으로서의 삶의 방법이 있었고 그 방식을 따라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새 피조물로 태어났으니 여기에 맞는 삶의 방식을 갖추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죄인인데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고 난 후에는 회개한 자다운 회개한 자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데 왜냐하면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성질이 예수 믿고 난 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 죄의 성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자연적인 그러한 이런 자기 성질을 그냥 발휘하고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슨 사회의 법이 저지하지 않는 한 하고 싶은 건 다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고 나간 다음에는 그런 중에 많은 습관들은 버려야 합니다. 이 죄의 성질은 경계해야 하고 우리는 영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살고 그의 움직여주심으로 우리가 움직이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을 이제는 의식적으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또 세워집니다. 이런 모습, 죄를 거절하고 또 거룩해지려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우리가 회개한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증거입니다. 원래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놨어요. 죄인은 하나님에게 원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후에는 사실상은 죄를 완전히 버리고 제거하고 끊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죄를 의도적으로 범하는 것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죄를 완전히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다 성취할 만한 목표는 일단은 이겁니다. 죄에서 구원된다. 죄에서 구원된다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 짓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 자기도 모르게 계속 어찌할 수 없이 계속 죄를 범하게 되는 상태,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풀려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된다는 말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죄에서 구원된다는 말은 아무리 이제를 죄를 줘도 다 사해지니 와 나는 완전히 자유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전혀 얼토당치 않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죠. 죄에서 자유된, 죄에서 구원된다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의 억압이 되어서 죄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구분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던 것이 이제는 멈춰져서 그 습성에서 풀려난다. 나는 내 의지로 죄를 거절하고 멀리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온다. 이것이 죄에서 구원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서, 내 선택으로서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도 엄청난 향상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선택을 하느냐? 이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죄를 거절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선택을 하느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요? 왜 그런 행위를 하죠? 첫째,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믿음. 내 과거의 죄 다 사해 주셨다는 믿음. 그래서 내가 죄를 거절함으로써 이 자체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용서해 주실 것도 믿고 있는 거죠. 또 세 번째 또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가면서 마지막 날까지 멸망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아니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로서 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그 법적 조치에 대한 결과를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죄의 구속력, 죄가 꽉 우리를 붙들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었던 구속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죄의 구속력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죄를 범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죄는 범할 수 있어요. 다만 죄의 구속력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어차피 너는 죄인이니 지옥 간다, 어차피 멸망한다고 못 박혀 있는 법적 신분, 법적인 근거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주어진 멸망이라는 그 근거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겐 법적 권리가 없어. 또 내게 동시에 생긴 것이 있습니다. 거절할 능력. 인간이 없는 능력이 죄를 거절할 능력인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이적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인간이 죄를 이기는 자로 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죄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계속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차피 멸망을 피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께서 계속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붙들고 있는 동안은 문제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이와 같이 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노력하는 것과 그 다음에 노력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과는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는 노력을 하는데 또 범죄합니다. 여러 가지로 범죄합니다. 아, 왜 이렇게 자꾸 쓰러지나. 그래도 노력을 하는 자와, 고민하며 노력을 하는 자와, 아, 이거 해도 그다지 상관이 없네, 에이 관두자, 무슨 큰 일이 있게 될까, 상관 말고 그냥 마음대로 하자,
라는 방치파와 그 다음에 회개파와는 엄청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큼 차이가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 됩니다. 자기가 회개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변화받은 우리의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하죠? 어차피 100% 우리는 죄를 거절하지 못하는데요. 오늘 죄를 범한다고 해서 오늘 당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방패요, 내게 안식처요, 나를 구원해 준 주인으로서 나를 오늘 보호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메꿔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지은 죄라 할지라도 회개할 때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일 회개해야 하고 죄를 압도하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려고 하는 그 변화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범한 그 죄가 나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방치한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이라는 자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본질이 죄인, 신분이 죄인. 신분도 죄인이고 성질이 죄인이야. 우리를 숨길 수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과 나는 예수의 의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속은 뭔지 모르지만 겉은 거룩한 것으로 입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 거룩하다고 다 와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법적으로는 누구와 뭐 죄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면 어떤 근거로 정죄하느냐고 우리는 반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멸망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디서 보호합니까? 무엇에서? 죄에서,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똑같은 말이에요. 또 그가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가 법적 근거가 되셔서 우리가 죄 없음을 입증해 주셔야 돼요. 계속 그가. 법적으로 의롭다는 것을 그가 보증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의해서 그 힘으로 삽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가르쳐 주지 않았었다면은 아마 그 이후에 그런 신앙의 견고함이 부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뼈저리게 많이 느끼고 있는 점으로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새 가족은 철저하게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복해 나가야 될 죄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을 보자면은 죄가 아닌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범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논하여야 하는 것은 간사한 죄. 이 단어가 딱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뭐 표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교활한 죄, 간사한 죄.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 심성에 있습니다. 그런 일종의 심보랄까, 뭐 이기적인 계산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술이 있어요. 그 습관이. 그래서 계속 계산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바로 이런 것이 간사함인데, 모든 죄가 다 경계할 대상이지만은 특별히 이런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 죄도 성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범하는 것이 있어요. 자신을 더럽히는 죄. 또 다른 종류도 있습니다. 교회를 더럽힐 수 있는 죄. 교회를 오염시킬 수 있는 죄가 있어요. 교회에게 해를 가하는 죄. 교회에서 내가 유익을 본다면은 괜찮은 걸로 나는 생각하고 했는데, 그런데 반드시 그에 반대되는 어떤 부정적 영향력을 끼쳤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는 죄는 그 사람에게 한정되어 머물 수 있는 문제지만은 교회에게 해를 끼치는 죄, 교활한 죄는 남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죄는 교회 전체를 해칠 수 있고 또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옮겨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간사한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무슨 자기의 입지를 좋게 한다거나 유익을 취했으면은 이런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의 구원의 길, 심지어 교회 전체의 구원의 길도 매우 험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면에 대해서 매우 날카롭게 지적을 하시고 경계하셨어요. 이건 누룩이다. 옮기는 거다. 그냥 발생하고 발생 지역에서 다 사건 치르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옮겨가는 거다. 유대교회는 이 전염병으로 망했습니다. 유대교회에 대해서 1500년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은 손을 그냥 포기하셨어요.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1세기 때 멸망했습니다. 멸망한 것뿐만 아니라 개개인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도 남아있어요. 이제 주께서 유대 교회를 대신하여 세우신 그리스도 교회는 죄 전체를 오염시키는 죄가 활개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는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저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는 죄가 있습니다. 원수의 일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망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 있기 때문에 뭐 있을 법도 하지 하고 말도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망치기 위해서 원수 마귀는 계속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원수가 하는 일이 그냥 방치되고 허용된다면 교회 안에 원수의 세력이 이제 형성되게 됩니다. 그 세력이 너무 커지면 은혜가 거룩하게 지켜오던 교회의 거룩함은 상실하게 되죠. 역부족으로
그 악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주님이 목적하신 교회의 목적은 허물어지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세력이 영으로 사는 우리 하나님의 영향력이 또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 힘이 약해져 버리면은 거짓이 퍼져서 교회 안에 거짓이 상습적이 되고 맙니다. 비록 교회가 겉모양은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속에는 다 원수에게 사실은 무력화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강한 것은 원수를 이기는 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이기는 그리스도의 힘이 장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습관 정도는 우리가 거절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승리하는 걸 보고 모입니다. 우리가 흩어졌다 또 만날 땐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는 모습으로 함께 모입니다. 우리 자체가 승리가 되어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이 되어서 또 이루어진다는 소망이 되어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승리, 하나님의 권세 충만, 무조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활한 죄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운 것은 고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네가 먹었지? 나 안 먹었는데 하니까 엄마가 그래? 그럼 누가 먹었지? 쥐가 먹었나? 이렇게 할 때 애가 어린아이가 이거 통하네 하면서 그래서 또 지난해 공룡이 먹었어 이렇게 하고 거짓말을 자꾸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처세술, 사회를 대하는 기술이 돼버려요.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거 거짓말을 한 사람은 나중에는 극복하기 어렵게 되는 상태까지 갑니다. 이거는 사회의 처세술과 거의 이 방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들도 제어하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이 변화는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의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된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입니다. 고의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것을 약간 기만하는 그런 것이 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뭐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이런 그 의미적으로 굉장히 합당치 않은 자세입니다. 고의로 범한다는 것은 적어도 죄를 범했을 때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괴롭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배려를 무시하지 않는 처사일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그러면서도 살리시려는 주님의 그런 배려는 우리의 자꾸 구멍나고 실수하는 것 연약함까지 커버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회개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 항상 회개를 촉구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일찍이 이 면이 매우 빈약했던 거예요. 구약 성서 전체가 인간이 그 인성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잡고 만들어오는 습성으로 인해서 습성을 발휘함으로써 죄를 범하게 되어서 망해가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망해가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경계하시는 또 경고를
하시는 멸망이 너희 명앞 멸망하리라. 경고로서 저들을 자꾸 되돌리려고 하는 회개의 회개를 요구하시는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어느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유대 교회가 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제는 죄를 경계하며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도록 계속 그들에게 노력을 하도록 하나님의 처방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죄의 권세를 막는 곳이에요. 죄를 왜 막죠? 그리함으로써 영혼들을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구원된 자는 교회 원수로부터 막고 구원을 완성하는 기능을 하는 곳, 교회입니다. 주님의 품 같아요.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들이 어떤 면에서는 죄인의 성품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도 많은 체험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친히 계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잘 깨닫고 있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어떤 누가 훌륭하다고 해서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회개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거기에 멸망한 자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방주에 올라온 자들이에요. 노아의 방주. 일단 올라오면은 이전에 하던 걸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려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배에 있는 동안에는 구원은 되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인내하고 있어야 돼요.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는 다른 그리스도의 교회처럼 이 목적을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많은 배려와 이 많은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인도해 주려는 주님께 적어도 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나 회개하는 자입니다라고 오늘 그에게 뿌듯한 그런 모습을 최소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너그럽게 하셔도 우리가 부족하다면은 정말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할 자격이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그가 우리의 일을 하십니다. 그가 우리의 일을 하실 때 그가 당신의 일을 완성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께로 선사하고 아버지께로 이끌고 가시려는 주님의 약속이 단지 우리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완성된 현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하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원스럽게 시인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기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삶, 이 삶이 사실상 매일의 이 삶이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인 것을 아시고 원수마귀가 교회를 괴롭히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지난번에 드린 말씀에 이어서
엮어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정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만만치 않은 예수님의 그 정체를 보고 감동했습니다. 다음 장면이 뭐냐면은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온 유대 사람들에게 외쳤죠. 당신들은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 사실을 와서 고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해라. 온 유대가 떠들썩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당시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고 자기들이 죄인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오고 사두개인들까지 와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크게 저들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침례만 받고 심판을 피하려고 하고 있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 이들은 침례를 받고 당장 불을 끄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 자세가 틀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어서 치려고 하고 있다. 나는 그냥 침례 받으라고 죄인들 오라고 한 것뿐인데 내 다음에 오시는 분은 불에다 던지시는 분이다. 알곡은 모으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권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냐? 침례 요한이 말하되 난 그리스도 아니다. 그분을 모시는 그분을 준비하는 작은 자일 뿐이다. 그렇게 하고 그들은 돌아갔는데 다음 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사람들에게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불러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저분에게 가라고 두 제자를 보냈어요. 주님께. 이 제자들이 누구였냐면은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안드레, 요한. 이들은 오실 분을 기다리면서 침례 요한 밑에서 열심히 훈련하던 자였어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이, 침례 요한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자라, 저분이라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주님을 이제는 받들게 되었습니다. 그 두 제자는 주님을 만나서 하루 만에 그들이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맞다, 이분이시다. 이들이 마음에 그리던 자를 만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라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확실히 깨달은 자들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라는 것은 용서받을 길을 간절히 찾던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사람이 신자가 된다는 것은 죄 때문에 멸망치 않기 위해서 구원을 찾는다는 뜻이죠. 신자가 된다. 멸망치 않기 위해서 구원을 찾는다. 구원을 찾는데 아마 옛날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신약시대의 사람이라든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왜 구원이 그리 필요한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약 신자들의 그런 신앙, 그런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전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복음 전파의 첫 절차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 안 하면 너 죄인이야, 너 지금 죄수야 그러는데 나? 왜? 이해를 못하면 할 필요 없는데 싫어요.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구약 신자처럼 구주가 오셨대. 정말요? 난 큰일 났다. 난 죽었다. 하고 어떡하지? 너무 늦었는데. 뭔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고 또 후회하면서 돌이키려는 결단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만나게 해주지 않으신다는 점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보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회개한 인간에게만 보이도록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며 죄를 버리는 결단이 없는 자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매일에 그냥 새로운 또 하나의 하루가 다가온 것 뿐이지 어떤 영적 현실에 대해서 깨닫는 점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어디 있어? 못 느끼는데? 그럼 당연하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런 자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너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악한 자야. 나는 너희가 구원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는 주여 열어주소서 우리는 주 앞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주님과 우리 함께 지내지 않았습니까? 함께 생활하였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 다 들었습니다. 우리 인정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너는 죄를 버리지 않았다. 너는 악을 행하는 자다. 난 너를 모른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자기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괴롭고 부끄럽게 나오는 자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 두 제자를 안드레와 요한을 예수께 보낼 때 예수께서 받으셨어요. 받으셔서 이제 신이 났습니다. 이제 그 안드레와 요한이 안드레가 이제 자기 형제인 베드로한테 당시에는 시몬이었습니다. 자기 형제 시몬한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랑삼아 얘기하면서 그를 만나러 가자고 권고합니다.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너는 이제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줄 터이니 너는 이제 베드로로 불리울지어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빌립을 부르셨어요. 너 나를 따르라. 그래서 첫 주님의 제자로가 된 자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 다음으로 연결되어서 형제, 친구 이렇게 해서 빌립까지 왔는데 빌립이 이번에 나다니엘이라는 자에게 갔어요.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라. 나다나엘은 성경에 나오는 공관복음에 나오는 바돌로매입니다. 바돌로매, 바돌로미요. 우리가 찾았던 일을 찾았다 하고 나다나엘에게 말했습니다. 누굴 찾았어요?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율법과 선지자. 한마디로 구약 성경이 말하던 자를 찾았다. 이 점은 주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주님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키는 자가 나였다. 그리하여 죄사함의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다.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증거하되 바로 이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구원이 전파된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 성경이라는 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에는 선지자들이 이분의 가져올 구원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기록해 왔다. 또 로마서에서는 복음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온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한 구약 성경이 복음이다. 자, 이런 상태에서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을 서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분 나타났다. 그런데 나다니엘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무슨 소리를? 난 그 말 듣지 않겠어 라고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나다니엘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사렛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굽히지 않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처음에는 아닌가 싶었는데 직접 만나보니 그분 그리스도 맞다. 너도 만나면은 마음이 바뀔 것이다. 함께 일단 가보자. 하도 빌립이 주장하니까 그의 주장에 그냥 끌려서 발길을 옮겨서 주님께 향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오는데 나다니엘에 대해서 주께서 이미 다 순간적으로 판단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 것과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는 말은 같은 말이죠. 간사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교활한 죄, 그 간사한 죄를 말하는 것인데 남을 속이는 성품, 남을 속여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습관이 된 이런 자들이 가진 그 어떤 삶의 방법입니다. 교활한 것이죠. 술책 이런 것들 거의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가 그런 것이 늘 일상이 되어서는 전 절대 교회가 한 발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단어는 도대체 이 개념이 뭘까? 성경에 보니까 이 단어는 딱 맞는 번역이 딱 적당한 것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단어가 나와 있더라고요. 괴계라고 나와 있어요. 괴계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고약스럽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또 거짓 선지자 박수에게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속임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 이 뭐예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 또 사기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사기, 프로드, 속이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에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또 괴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입술로 괴율을 말하지 말라. 또 괴사,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한 건데 저는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 입에 괴사가 없으시다. 속임이 없으시다. 또 거짓말이라고도 아예 더 노골적으로 번역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14만 4천의 마지막 이스라엘 남은 자들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더라. 또 이 거짓 이 간사함에서 딸려나는 다른 단어들도 있어요. 괴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뭐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거짓말로 일하는 자들이죠. 또 죄인의 성질에 대해서 말할 때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바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느냐? 예수님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길래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보실 때에 그가 기대하셨던 야곱의 모습을 상기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은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놓고 얘기합니다. 네 아우가 간교하게 네 복을 빼앗았다. 간교한 자로 인정을 합니다. 야곱은 내내 사람을 속였어요. 자기 삼촌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계속 간교하게 자기 잘되기 위해서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결국 자기 거짓말한 것을 때문에 자기 형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하나님뿐이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때 회개하고는 그 옛날에 정직하지 않은 모습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보시니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 전부 타락해 있습니다. 전부 간교한 자로 꽉 차 있었습니다. 외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체가 오염이 되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전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운 것과 음탕한 것들이 들어있고 회칠한 무덤 같고 겉에는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속에는 죽음이 잔뜩 들어있었고 이를 보면서 주님은 나다니엘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니 오염된 이스라엘. 지금은 저들은 이스라엘이라 할 수 없도다. 네가 이스라엘이다.
나다넬은 자기 조상들의 그런 간교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어찌 된 일일까요? 나다넬은 이거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믿고 있을까요?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말씀처럼 이 나다나엘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움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이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았었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허물을 자백하리라. 그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도다. 자,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들, 홍수가 나더라도 널 삼키지 않을 것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자로라. 나를 주목하여 훈계하고 도와주는 자로다. 나는 여기 말이나 노새처럼 억지로 주인이 끌고 와서 억지로 다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께 나와서 누가 단속하지 않을지라도 주께 나를 고백하고 내 자유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도움을 구하는 자로다. 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나다넬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무음한 자가 아닌데 자기는 자기의 죄가 없어지려면은 자기가 멸망해서 구원되려면은 자기가 끊으면 끊어야 될 것이 있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있고 오직 그의 은혜에 의지할 것이 있다.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당시에 교권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오염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 오염되지 않은 자, 이 자에 대해서 주님은 특별히 보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보시느냐? 참 이스라엘이다. 나다넬이 물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나는 너를 보았다. 무화과나무에서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라의 나무입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면은 나다넬은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밑에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처럼 살았던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평생 자기가 눈을 감을 때까지 오시지 않더라도 자기는 죄를 회개하며 죄를 끊으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간교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간교한 죄를 거절하고 오실 분을 철저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회에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그 세월 동안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분이지만은 이때 갑자기 나타나려는 보장도 없는 그 삶을 그는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왜 너는 이렇게 무식하게 그날을 자기의 죄를 제거하며 이렇게 기다렸느냐? 하지만 너는 참 이스라엘이로다. 그때서야 자기의 수십 년간의 해온 이 모습을 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시군요. 내가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왕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은 그 꿈을 꾸었는데 네가 그 꿈의 현실을 보게 되리라. 천사가 사다리로 위에 올라서 하나님 거를 끌어오고 너를 하나님 거로 끌어올리고 이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또 너와 같은 자가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이 나오고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마냥 방치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충만히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가 틈타지 않는 주의 구원의 능력이 충만하고 영적인 권세가 충만하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너그러우신 인자하신 긍휼하신 하나님의 모든 배려가 현실로서 완전히 충만히 이루어지는 또 주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우리를 회개하는 자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임을 알고 믿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지 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